이제 우린 어떻게 될까요? 장철환이가 그렇게 광분하는 걸 보면 강교태하고 조태수 잡는 게 쉽진 않아서겠지. 두 사람 잡힐 때까지 피곤 좀 하겠다. 에휴, 이럴 줄 알았으면 조태수하고 같이 도주하는 건데. 왜 같이 안간 겁니까? 나 억울하게 잡혀와 있는 몸이야. 재판받는다 해도 잘하면 집행유예, 재수 없으면 1년인데 내가 왜 도망을 치겠냐? 기태형님도 단장님이랑 같은 처지인데 범죄단체 수괴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너 아직도 모르겠냐? 이건 처음부터 장철환이하고 차수혁이가 강기태 쳐넣으려고 꾸민 음모야. 나하고 강기태하고는 입장이 다르단 말이야. 두고 봐. 강기태가 탈출까지 했으니 장철환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기태를 죽일 거야. 그래야 지놈들 음모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 실장님이 왜 중정에 연행이 된다는 겁니까? 내란 음모 혐의랍니다. 예?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당신들 뭐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강기태 조태수 관련 수사 저희 중정에서 맡습니다. 수사대를 즉시 해체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혜빈이의 새로운 선택을 위하여. 감독님, 우리 러브샷 해요. 러브샷? 왜요? 러브샷 모르세요? 감독님과 혜빈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위하여? 그 새로운 출발,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아니, 난 이렇게 적극적인 여자는 혜빈이가 처음이라서. 어머, 감독님 너무 순진하시다. 순진? 내가? 내가 얼마나 터프한데. 내가 만난 남자 중에 감독님이 제일 순진한 것 같아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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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이, 여기 웬일이야? 그냥 술 한잔 하려고요. 혼자 마시게? 여기 합석해도 되는데. 아니요, 됐어요. 쟤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러지? 유채영 씨, 이상한 소문 있는 거 알아요? 무슨 소문? 에이, 설마. 정말이에요. 우리 무용단에 중에 거기 갔다가 유채영 씨 본 애가 있거든요. 오냐 오냐 했더니 네가 지금 청와대 안 추진해도 된 줄 아나?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